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반가. 예, 반갑습니다. 부산 구석구석 걸어 다니면서 부산을 소개하는. 아, 부산 골. 아, 통토랑통, 텅텅, 아, 뚜루루룽, 똥똥, 똥따랑똥, 똥똥.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 광안리. 야호! 야, 여름이다! 빠바바바바바 빠바밤 빠바바. 지금은 그어디서이 내 생각 잊었는가. 꽃처럼 영롱한 그 이름은 고왔던 순이야. 파도 치는, 물결 치는? 자, 왔습니다, 광안리. 예, 오늘 버스킹 안 하나? 오늘은 버스킹 해운대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버스킹 관련 취재를 좀 봤는데, 아직 버스킹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광안리가 훨씬 좋습니다. 놀 것도 많고, 예, 먹거리도 막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예, 보면 위로 많고요. 제가 그 해운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몇몇 분들이 뭐 상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욕들을 각오를 했고요. 돌팔매질을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고 구독자 신경 안 씁니다. 나가실 분 나가시고, 있을 분 있으시고, 예, 그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쓸데없는 댓글 달면 바로 삭제. 예, 더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 일에 구필 인간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 구청 쪽 그 의회 쪽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안 된 거니까요. 아, 지금 이제 드디어 견제가 들어오고, 뭐 들어 그 내한테 와서는 당신들 무조건 지어요. 왜 그런 소리 해봤자 삭제 다 시키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와서 욕하고 하지 말고 삭제 시키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괜히 헛소고 하지 말고 저거 하세요. 채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꼴통알배 까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잡아 넣든지, 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저도 지금 뭐 제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에 그 누구야, 우리 구의원을 추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구의원을 그 구의원 자리에 추천해서 그 하신 분들이,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분을 지금 제가 한번 찾아서 가볼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좀 두십시오. 염두에 두시면서 상황을 보호하시면서 좀 하시고요. 자,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네요. 저번 공연 끝나면 제가 그 인터뷰를 좀 할 겁니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계속 지금 건드리고 있네요. 우리 그분들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아니면 제가 하는 꼬라지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계속 하시면 뭐 저도 거기에 맞게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장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봤자 제 입장은 또 노숙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뭐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내를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결국 뭐 저는 최악의 경우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돼요. 예, 다시 길바닥 생활로 돌아가면 돼요. 이래서나 저래서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그래도 결국은 내가 이깁니다. 왠지 압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뭐 그거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비열한 짓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건드리는 거는. 예. 그래도 사람이 악에 바치고 마지막 궁지까지 몰리면은 뭐 그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이야. 아, 남자분 너무 몸이 좋아가지고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네요. 예, 젊은 친구인데 상당히 몸이 좋습니다. 야, 저는 저 앞에 만남의 광장까지 오면 그또 버스킹을 하는 팀들이 한 팀이나 있으려니 생각하고 광안리와 만남의 광장까지 와서 보니까 저 앞에가 만남의 광장이거든요. 예, 저긴데 뭐 딱히 뭐 버스킹 하는 모습은 전혀 없네요. 여기에 보면 확실히 해운대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광안리는 보니까 주로 가족 단위가 많은 것 같아요. 애들도 많고. 지금 해운대, 이렇게 해운대가, 부산에서는 지금 3위입니다. 3위. 1위가 광안리, 2위가 다대, 왜 다대포가 2위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그 이게 여름철 되잖아요. 휴가철 되면 자그 네이버 포탈,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검색 순위를 보는 겁니다. 검색 조회수. 그럼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지역을 아무래도 검색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해운대가 1등이었어요. 검색 순위 1등, 다음이든 네이버든. 근데 지금은 1등이 광안리입니다. 광안리. 광안리가 그만큼 핫하다는 거죠. 그래도 부산은 지금 많이 접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에서만 따지면 광안리 1등, 2등 다대포, 3등이 해운대 요래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도 옛날에 비해서 명성이 굉장히 이뤄졌다. 그것 또 무슨 말하고 싶냐면 그러면 해운대 구의원들이 매년 그렇게 세금을 국민 세금으로 몇 억씩 쳐들이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간다는 목적이 뭡니까? 해운대구 관광 발전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고는 갔다 와가지고 한게뭐 있냐, 뭘 바꿨냐고요.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당신들이 그런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보고 듣고 견문을 넓혀서 왔으면 우리 해운대구 관광을 위해서 뭘 변화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뭘 변화시켰습니까? 뭐 보고서야 뭐 그 보니까 뭐 어디 인터넷 이런 데서 보고 막 짜짓게 해갖고 막어 쉐리 막 보고 뺏겼고 요번에는 아마 안 그랬었겠지. 요번에는 이번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보고서 올렸다 그러면 당신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하여튼 뭐 보고서야 뭐또 전문가들이 보면 되니까 볼 거고 우리 같은 또어 닭대가리가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봐도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그게 결국은 너희들만의 리그예요. 내 같으면 당신들이 갔다 온 거를 어느 할배 할매가 봐도 다 알아듣기 좋게끔 그렇게 다 해가지고 A4지 내 사비로, 예, 사비로 A4 용지에다가 복사해갖고 서류 만들어서 다, 구민들 다 가져가라고 동사무소에 비치해놓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안 가죠? 왜? 그런 머리 생각 아예 자체를 안 하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 안갈 거야. 다시 이야기해줄까요? 알아듣기 편하게. 내가 만약에, 예? 내가 만약에 구의원이라면, 진짜 내가, 생각이 있다면, 내가 여행 다녀온 그 결과 보고서를 따로 동네 할매가, 할배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호적개체로 딱 찍어가지고, 동사무소 비치해놓는다고 이 양반들아. 당신들 머리에서는 그런 생각도 안 나. 아예 그런 마음도 없고. 야, 저 아저씨 금속 탐지기 가지고 지금 그거 채굴하고 있다, 채굴. 저 삐삐삐삐 하면 이제 반지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와, 우리 또 사장님 오셔가지고 오늘 옷을 보니까 또 멋진 걸안 보는 것도 보네요. 야, 그러면 삐삐 소리 나는 거지, 야. 예. 근데 뭐 성과는 좀 괜찮습니까? 아, 이거 다니면 다니면서 소렌데 그냥 그렇죠. 운동한다 생각하고 취미생활로 주소 봐야 진짜 경기도 안 나오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이제 하나 하좀 어떤 건수 하나 보고 이제 그 낚시같이 희망 그 희망으로 이제 하시는 그렇지 거지. 완전 그렇게 포크 한번 잡는 그런 기분. 그냥 운동 삼아 무거운 게안 들고 왔어요. 진짜 가벼 제일 아 가벼운 이것도 또 종류별로 또 틀리네. 이거는 제일 저가형이거든요. 그럼 그 깊이 차입니까? 더 밑, 그렇죠. 아, 밑에까지. 당연히 아시네요. 와. 아니, 당연히, 딱 생각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밤비 누군가 완전 저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깊이 차이, 그 깊이 차이겠네. 저번 주에 토요일 와가지고
핸드폰 찾아주고. 아, 핸드폰이야. 어. 아, 탐지도 못하고, 씨. 그것 때문에, 씨. 두 시간 동안, 이거, 씨. 어딨어요? 강할리에서야. 네, 전화 받는다고, 씨. 아, 그럼. 그래도 제일 잘 나온 데가 강할리 해운대겠네, 야. 그나마.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 옛날에는 울산 쪽에 가가지고. 고기 구우면서 좀 많이 했던 거. 아. 애들 어렸을 때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제 애들 안 하니까 안 하다가 다시. 예. 우산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경비 깨지고, 예. 이제, 근데 고기 구우러 갔는데. 예. 이제 애들이 이제 좀 크니까는 이제 이거 하면 아, 창피하다고. 쪽팔리니까, 예. 안 하다가 안 하니까 뱃살이 막. 와. 지금 이거 한 달 해가지고 지금 10kg 뺐어요. 아, 예. 네. 운동이네, 이것도. 예. 이게 제가 이거 병원 다니면서 이 통돌이 들어가고 막 다 검사했는데 있잖아요. 예예. 예. 답이 없더라고. 아. 왼쪽에는 안 부럽다 하더라고. 왼쪽에는. 왼쪽 거기 무슨 말입니까? 왼쪽 이쪽에 아파갔는데. 아, 정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프다. 네, 그 가스 차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가스 차면 그게, 아픕니다. 밤만 먹고 맨날 자고. 예, 가스 차면 아픕니다. 배가 막 이러니까. 이게 배가 이 왼쪽인데 검사하니까 안 부럽대 왼쪽에는. 예. 가스 차. 왼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와, 운동 이제 하고 나니까 살 좀 빼니까 조금 좀 덜 하지. 예. 이제 밥 먹고 또 바로 또 누우면 아픈데. 예. 이제 하면 이제 많이 나아지고 그래요. 어. 첫날 만나고 와요. 사다가 들어가고 가벼운 것도 와, 씨, 요번에 무거운 거 들었구만. 와, 딱 팔도 아프고 막. 예. 그냥 운동하러 왔는데 무거운 거 들고 뭐 한다 싶어. 어차피 못 죽는 것이 가벼운 거 들고 가자 그래갖고. 그러면 사장님, 요 타다 제일 막, 제일 크게 한 게 한, 가격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정도가 제일 크겠습니까? 돈으로 따졌을 때. 반지? 아이고, 제 생각보다. 어디지? 자갈치 가서 그때 그 하니까는, 예. 시험은 뭐 많이 줄 알았지만, 금방 가니까 4만 원인 거지. 아, 예. 요즘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예, 요즘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현재 별로 안 됐잖아, 다시. 아, 얼마 안 되셨어요? 예, 다시 이제 살 빼려고. 아, 운동삼 하시네. 강할리 와서 보면, 아니, 강할리라도 저쪽에 가서 보면, 그때는 뭐, 안 하다가 다시 이런 걸로 하니까 뭐 모르겠는 거 아무것도 그래갖고 감이 없으니까 20원 주고 아니 30원 주고 110원 주고 가고 있잖아요. 예. 어저께 저번에도 근데 병원도 가고 1,100원 주고 썼다 그러던가. 아, 부산에 지금 하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많아야. 지금 카페 있잖아요. 카페 카페도 있습니까? 동호회 모임이야. 와, 생각보다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 약간 맨땅에 헤딩하기 같은데. 죽는다 항상 이런 재미로 있잖아. 예. 똑같은 겁니까? 네. 엊그저께도 아, 저 대구에서 멀리서 온 분, 그 대구 바닷가가 없잖아요. 예예예. 예, 예. 진짜 그런 사람들 좀 계속 가서. 아. 가서 내려오는데 기름값만 3만 원 들어가고. 예. 네. 그럼 외국 뭐 밥 먹고. 밥 먹고 하면 한 돈 10만 원 깨지네. 네, 와가지고 옛날에는 대구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같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아. 요즘에는 혼자 내려오니까. 예. 맨날 오시는 분들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 맨날 혼자 오더라고. 아, 그러면 그 경비도 엄청 깨지겠네. 그냥 이거 전 취미생활로 그 있잖아요. 산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산에 막 가잖아요. 예. 예. 아, 나 산에 갈라 그러니까는 뱀도 나타나고 그 지금 시기에 그 바닷가가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예. 그 항상 있잖아요. 산에는 옆전 사람들 역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전. 예, 옛날 동전하고. 아, 산에 그거 짚는 사람 있어요. 네, 봤습니다. 그 무덤, 쓰레기 무덤 찾아다니면서 산에 막 그 옛날에 막 30년, 40년 야산에 어디 저 시골 야산 같은 데 보면 무덤은 안 찾죠. 무덤을 안 건드려. 아, 무덤 말고 묻어난 거. 아, 묻어난 쓰레기 거. 옛날 아, 도시에서 나왔던 쓰레기를 네, 그런 네, 동네 시골에다가 쉘이 막 묻어놨다 있다더라고요. 네, 봉지 막 봉지하고 병, 술병 뭐 옛날에 그런 게 주소도 막 몇십 만씩 주소 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거기 더 낫겠다 난 내가 볼 때는. 아니면 이제 폐가 같은 거. 사람들이 이게 다 틀리잖아. 지역마다 어차피 바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바다가 없으면은 바다 보러 오는 겸에. 저도 이거 하기 싶고 사금하고 싶거든요. 아, 우리나라도 그 사금하는 데 있습니까? 강원도. 저도 어디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 좀 부산에만 좀 벗어나면 좀 괜찮은데. 우리도 이제 대구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오히려 사금이 더 확률도 높겠는데 이거보다. 사금도 아, 똑같아요. 똑같잖아. 사금이가 할 거야.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지. 그냥 금방 먹어도 돼요. 아. 그냥 이제 완전 취미로 생활한다 생각하고 해야지. 아, 그렇네. 알겠습니다. 취미 생활하고 생각해. 예. 돈 번다 생각하면 못 하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에서. 예, 고생하세요. 예. 아, 그렇구나. 또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지? 경비도 많이 들고 특히 저 바다가 없는
대구는, 근데 대구 사람들은 포항이 안 가깝나? 하긴 포항은 이런 해변이 없죠. 해변이 있어도 이게 사람이 많이 와야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저는 요 인터뷰 마치고 저 앞에 버스킹 하는 분들하고 저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해운대 구청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버스킹 하던 분들이, 지금 요 광안리, 아, 여기 또 버스킹 준비하네. 광안리로 왔다. 이런 소리를 지금 내가 들어가지고 일단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